어서오세요.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진짜의 만대 채널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이제 설 연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포스팅 해볼까, 동영상을 뭘 올릴까 고민해봤습니다. 자, 여기 팩스가 온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팩스가 하나 왔네요. 요거 올려달라고. 그 뭐냐면은 뭐랄까 명절 때 어른들 만날 때 내가 아무리 뭐 빈티지 좋다고 해가서 뭐 망 입을 순 없잖아요. 아무래도 어른들 만나면.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토크 어바웃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제가 뭐라고 뭐 잔소리할 입장은 아닌데, 뭐 입어라 뭐 입어라 뭐 잔소리할 입장은 아닌데, 그 제가 언제부턴가 좀 건방지게 들리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부턴가 이 PT쪽에서 나름 인플루언서가 된다는 걸 제가 언제부터 느꼈어요. 몇년 전부터.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뭐 많은 이쪽에 업하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를 많이 봐요. 그리고 또뭐제 거를 뭐 참고해가지고 뭐를 산다, 뭐를 사겠다 하는 분들도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뭐 제가 그렇게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된건 아니지만은 저 그냥 옷도 잘못 입는 찌질한 놈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인플루언서 그 말도 좀 낯설인데 저에게는 뭐 저로서는 뭐 기분이 썩 나쁘진 않는데 하여튼 조금 과분해요. 저 이렇게 빈티지 옷잘못 입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뭐 빈티지 구매하시는데 뭐에 있어서 뭐 많이 참고한다 뭐 그럴 때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구나. 너무 건방지게 이 새끼 뭐 건방진 새끼 이씨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그 제가 뭐라고 뭐 입어라 할 입장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어른들 만날 때뭔 말인지 알죠? 처가 갈 때나 아니면 어른들 만날 때 뭐랄까 밀리터리 여기 구독자님 좋아하시는 거 알겠는데 밀리터리는 조금 자제해 주세요. 뭐 처갓집 가는데 뭐 야상 입고 간다 뭐 M65 입고 간다 뭐 군복바지 뭐 카고바지 입고 간다 조금 자제해 주세요. 그럴 때는 뭐 야상 뭐 M47 장진옷 입고 간다 뭐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건 조금 자제해 주세요. 그리고 효율 중시하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유교 색채가 짙게 남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은 산에 올라갈 때뭐 멋부린다고 뭐 구두 신지 마세요. 어차피 막흙막다 묻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막 성묘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신의 부츠 있잖아요. 그냥 막신의 부츠 이런 거뭐 M42 뭐 이런 빈티지 부츠들 막신의 거 이런 거막흙 묻혀도 되든 막신을 만한 거막 굳은데 조금이라도 막 기스날까 봐막 성묘하는데 아유 이거 구조 구두 이거 어유 주름 잡히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어차피 부츠라는 게 태생이 그냥 막 신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2차 세계대전 때뭐 더블 이 시절 때 그냥 막 전투하라고 막 신는 거였어요. 튼튼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런 거막 신을 구두 같은 거뭐 레드윙이나 뭐 값싼 뭐 호드윙이나 뭐 있잖아요. 뭐 소로굿 뭐 그런 거 아무거나 막 신고 그냥 산에 올라갈 때 특히 막 성묘할 때 부담 갖지 마시고 막 어퍼 구부리고 막 가죽 구부리고 막 이렇게 전하세요. 그리고 부츠 같은 데는 그렇고 뭐랄까 또 멋부린다고 또 쫄대같이 딱 정장 쫙 달라붙게 입고 막 스키니하게 입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편한 바지 입으세요. 아무래도 어른들 만나는 데는 연청보다는 그래도 중청이나 진한 거좀 얌전한 게좀 좋겠죠. 여기 막 칼같이 막
정장 바지 막 주름 잡았는데 조금이라도 여기 막 주름 갈까 막 수입품 계산하면서 막 이렇게 무릎 꿇이고 막 아유 이 어색함 이거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막 무릎 꿇일 수 있는 그냥 편한 청바지 입어요. 뭐 어른들이면 뭐 어떻습니까? 뭐 오히려 뭐 격식 갖추려고 막 정장 바지 입고 막 산에 올라가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청바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시니까는 연청보다는 중청이나 찐청 계열에. 그리고 또 뭐 있냐? 뭐 머리 두발은 뭐 그냥 단정히 하면 가면 되고. 그리고 뭐 성묘하러 갈 때나 뭐 처갓집 어른들 만날 때 매방 바지 입지 마세요. 뽀빠이 바지 이런 거 츤하게 입지 마시고요. 올인원 입지 마시고요. 좀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양면 스카잔 뭐 바이커 자켓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입으세요. 그냥 빈티지도 좋은데 그냥 적당히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어른들 만날 때 너무 막 뭐랄까 음식 먹을 때 옷 같은 거 하얀 와이셔츠에 막 김치 국물이나 고춧가루 막 묻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면은 뭐 음식 먹다가 뭐 묻을 때 대비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어두운 계열 뭐 회색이나 진한 카키나 뭐 블랙 뭐 그런 거면 좋겠죠? 괜히 멋부린다고 여기 하얀색 입고 있다가 에이 고춧가루 묻었어 에이 김치 국물 묻었어 에이 이렇게 너무 막 그냥 막 깔끔 떨지 마시고 옷에 너무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막 멋부린다고 뭐 이거 막 비싼 거 신고 뭐 입는다고 뭐 입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응? 오 저 사람 뭐 저거 입었네 스캔해가지고 막 검색 안 해요. 막 어디 건지 막 안 물어봐요. 그냥 혼자 막 연예인 막 그런 착각 속에 사지 마세요. 뭐 브래드 피트나 뭐 베컴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3,000원짜리 그냥 무지 티 입어도 그냥 사람들이 오 막 스캔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거 어디 건지 막 사이버 수사되고 막 알아서 조사하잖아요. 근데 우린 일반인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너무 막 옷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편한 대로 입어요. 뭐니까는 오늘 보니까 이거 뭐 입어야지 오늘 뭐 입어야지 막 너무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상황에 맞게 뭔 말인지 알죠? 빈티지에 있어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메이크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지. 그리고 또 뭐냐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뭐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적당히 뭐 종교 활동 하시는 분들도 뭐 성당 갈 때나 절에 아니면은 뭐 교회 갈 때도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그 상황에 맞게 뭐 너무 교회 오빠들처럼 막 범생이처럼 막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적당히 그냥 그리고 뭐 다 끝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제가 뭐 블로그 진짜야만대를 통해서도 제가 말했지만은 트레저 헌터 제가 그 제작자들에게 DM이 와가지고 전 DM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잘 안 해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저는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는데 뭐 출연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지난주 예고편 보니까는 저 잠깐 나오더라고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딱 서연할 때 25일 토요일 그때 막 가족끼리 모여서 제 유니온이다 저기 막 너무 뒷담화까지는 마시고요. 근데 뭐 거기에 제 바지를 감정했던 그 리바이스 코리아 팀장님 뭐 제이모직 근무하시고 뭐 에이지 패션 근무하시고 리바이스 입사 3년 차라고 하시는데
자기 뭐 본인 1890년대 ABC 501하고 제 바지 이거 130년대 바지를 비교하는데 좀 이렇게 낮게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다리 한쪽에 이렇게 데미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좀 낮게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만큼 낮게 측정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막입툭 삐져 나와 가지고 하여튼 되게 못생기게 나왔어요. 그래도 너무 뒷담화까지는 마시고요.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명절 보다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에 맞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부디